안녕하세요. 이유 구강안면외과 신희진 원장입니다. 내 얼굴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요.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딱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죠. 저희들이 이제 수술을 계획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팔로그램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요. 그래서 세팔로그램이라는 거는 뭐냐면 방사선 사진이죠. 방사선 사진이나 뭐 아니면 뭐 여러 CT가 될 수도 있고. 그래서 방사선 자료들을 가지고 얼굴에 기준점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 기준점들을 움직였을 때 치아의 교합이 어떻게 되겠다, 얼굴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겠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. 또 이제 모르페우스라고 하는 장비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장비를 가지고 케이스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얼굴을 이렇게 3D로 스캔을 하게 돼요. 거기에다가 이제 연조직상의 피부상에서의 어떤 계측점들을 우리가 입력을 시키고,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뼈에 대해서 아까 그 세팔로그램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라테랄 세팔로그램에서 또 계측점들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가상으로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상악골을 몇 도를 회전시키고 몇 미리를 후방 이동시키고 하악골이 얼마가 움직일지 그런 것들을 미리 해보는 거예요. 해봤을 때 연조직이 이렇게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거를 영상 자료로 구현을 하는 거죠. 실제로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주걱턱이죠. 아랫니가 앞으로 나와 있고, 그러니까 따라서 아랫입술도 나와 있고 턱 끝도 꽤 돌출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중첩을 하는 거죠. 또 측면에서 볼게요. 이게 이제 수술 전 상태죠. 수술 전 상태는 이마부터 좀 앞에 있고 아랫입술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, 자, 이 상태에서 그래요,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환자분한테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어요. 실제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런 얼굴이었는데 이런 느낌이 이제 된 거죠. 이렇게 거의 이분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죠. 이분은 돌출입, 입이 나왔다라고 해서 병원에 오셨었고, 이분도 같은 과정으로 진행을 했죠. 연조직상의 계측점들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세팔로그램을 찍어서 중첩을 시키고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랜을 두 가지 정도로 계획을 했어요. 교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이제 전체적인 치료 계획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계획을 했었던 환자고요. 그래서 한번 볼게요. 이분도 예측한 게 이거고 실제로 나온 결과가 이거예요. 거의 비슷한가요? 촬영이 잘 된 케이스라서 이 케이스는 뭐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. 이제 이거의 문제점은 이게 꼭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결과가 꼭 이렇게 나오느냐,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피부의 탄력이 다 틀린 거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거예요. 그래서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연하게 얼굴의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요. 그래서 오늘은 모르페우스라는 장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.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